안녕하세요, 우승희 프로입니다. 오늘은 오버스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오버스윙이란 백스윙 때 이 샤프트가 일자가 아니고 조금 더 많이 머리 쪽으로 넘어가시는 거를 오버스윙이라고 해요. 오버스윙이 나오면 안 되는 이유 중 많이 넘어가시기 때문에 임팩트 힘 전달 잘 안 되시니까 비거리가 안 나가겠죠. 그리고 우리가 회전을 하는데 이렇게 넘어가는 행동 하시면서 몸의 축이 안 맞아요. 이렇게 왔다 갔다 밸런스가 깨집니다. 밸런스를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깨지니까 공을 맞는 타이밍도 어렵고 이 방향성도 일정하지 않아요. 백스윙을 드실 때 우리가 힘을 과하게 줬어요. 그래서 오버스윙이 됐다고 했을 때 상체 힘으로 번쩍 들어요. 백스윙 올라갈 때 벌써 힘을 다 썼어요. 그래서 임팩트 때는 힘이 다 빠져서 공이 맞춰서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. 오늘은 오버스윙 되신 분들은 이렇게 공간이 없기 때문에 어깨 회전하는 법과 팔과 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걸 알려드릴게요. 어드레스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줘요. 지금 상태에서 헤드를 툭 내리시고 올릴 때 어디가 꺾이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. 아, 이렇게 올리는 게 코킹이구나 아셨으면 여기서 오른쪽 시선과 같이 봐요. 그리고 공을 보시려면 왼쪽 어깨 다운이 돼야겠죠? 그리고 오른손 힘 살짝만 푸세요. 이렇게 되시면 지금 공간이 확보되는 거 보이시죠? 똑같이 올린 상태에서 절로 가요. 왼쪽 펴 보고 공 보실 때 떨어지고 왼손 힘을 살짝만 푸세요. 그러면 여기도 공간이 많아져요. 아, 여기랑 여기랑 공간이 똑같아야 되는구나 알고 계시고 회전이 잘 되는 게 느껴졌으면 시선을 조금 잡아주세요. 이때도 내가 잘 회전이 되는지 확인하시고 여기서 똑같이 다운 받치고 왼쪽 가실 때도 헤드를 고정하고 오른쪽 다운 왼쪽 힘 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돼요. 이 느낌을 하시고 한 손으로 스윙을 할 거예요. 조금 무겁거나 하시면 힘 들어가시니까 다시 샤프트를 잡고 이 상태에서 회전 합니다. 왼손을 우리 오른쪽 허벅지에 터치 한번 하시고 들어오셔야 돼요. 저희가 이 그립 끝이 벽을 봤어요. 왼쪽 어깨 어디 가죠? 공 앞에 있죠. 공 앞에 있으면 이거는 팔로만 든 거예요. 회전 아니에요. 어깨가 들어오고 받쳐준다는 느낌 충분히 받으세요. 반대로 우리 왼쪽 오른손을 터치하고 회전. 저희가 이제 오른쪽 어깨 회전과 팔과 팔 사이의 공간을 확보하는 걸 알려드렸어요. 그러면 똑같이 하프 스윙을 할 거예요. 풀 스윙 아직 안 됩니다. 하프 스윙으로 끊어서 치실 거예요. 테이크 백 때 스탑 했을 때 오른쪽 어깨 잘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. 하나 할 때 이렇게 들썩하고 올라가시지 마시고 테이크백 때 스탑 오른쪽 어깨 열리셨으면 그 다음에 둘 하프 스윙까지. 자, 이 상태에서 다시 턴 할 때 여기까지만 보내주시면 돼요. 테이크백 때 하나 오른쪽 열고 둘 하프. 자, 셋 끊어서 하나 둘 셋 까지만 하시고 요게 좀 되네 하면 한 번에 스윙 해주시면 돼요. 하프 스윙까지만 하나 하프 스윙만 짧게 짧게 해주세요. 왜냐면 풀스윙 하시잖아요. 또 넘어가세요. 넘어가니까 짧게 짧게 해서 임팩트를 확실하게 들어가시는 거예요. 이 연습을 통해서 짧게 짧게 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스윙을 만들 수 있어요. 지금까지 우승희 프로였습니다.